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1 모여라. 네, 1학년들 모이셨나요? 네, 기말고사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오늘은 쌤하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정리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도형의 이동. 가장 마지막,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원이고요.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쌤이 딱 골라온 주제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점의 대칭을 이용해서 최소의 길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점의 대칭을 이용해서 최소의 길이를 구하는 모든 걸 네, 오늘 알려줄 테니까 그 부분이 좀 약한 친구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항상 움직이고 있는 점은 불편하죠. 움직이니까. 그죠? A랑 B라고 하는 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 P라고 하는 점은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대. 근데 문제에서 AP, 선분 AP랑 BP의 길이를 더한 것. 자, 요거의 값의 최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예요. 자, 이런 유의 문제, 이런 유형, 예,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얘는 대칭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일직선이 되게 되면 가장 짧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A랑 B 둘 중에 이제 둘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시면 돼요. A를 대칭시켜도 되고 B를 대칭시켜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A를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A 다시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A 다시라고 하는 아이의 좌표는 자, 대칭 들어가요. 점의 대칭인데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Y.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얘가 4, 마이너스 4야. X축 대칭은 그렇고 Y축 대칭은 X의 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여기 A 다시야. 그다음 얘하고 누구를? B를 일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X축 건드리는 점이 있죠. 요 점이 P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1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AP 플러스 BP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이런 경우예요. AP 플러스 BP가 될 때예요. 그런데 내가 AP랑 BP의 길이를 이렇게 해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이 부분의 길이랑 똑같잖아. PA-길이랑 똑같죠.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데칼코마리 좀 얘가 딱 여기 가서 겹친다고. 그래서 우리는 AP, 그다음 BP 더해서 최소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B에서부터 누구까지? 그냥 A-까지의 길이, 선분의 길이로 이두 개의 선분의 합의 최소를 구해버리시면 돼요. 되셨나? 그래서 최소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B에서 A-까지의 선분의 길이로 우리가 최소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된다고. 얘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자, 1에서 4 빼니까 4, 마3의 제곱. 3, 3, 9. 자, 2에서 마4를 빼니까 6이죠. 6, 6에 36. 그래서 뭐 최소의 길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루트 얘는 뭐 45예요. 자, 뭐 9, 5, 45니까 3루트 5예요.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자, Y축 위로 움직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또 갑니다. 기본적인 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점 P가 Y축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P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AP, BP. 자, AP, BP. AP, BP. AP, BP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얘도 A랑 B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한 놈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A를 대칭시킬까요? A를 Y축에 대해서 주주주주주주 대칭을 시키면 여기 A 다시가 될 건데 그 A 다시의 좌표는 자 얘가 Y축 대칭이 되면 누구의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X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4가 되거든요. 그 다음 얘하고 B를 일직선으로 슝 연결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여기 Y축을 건드리잖아? 요점이 P였으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AP, BP 요렇게 해서 길이를 더해야 이게 최소의 길이가 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일직선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지금 같죠. 그래서 우리는 A-랑 B라고 하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두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이 최소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루트. 마사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25. 4에서 2 빼니까 2의 제곱 4.
그래서 최소의 길이가 뭐니? 루트 29예요.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1번과 2번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나하고 지금 한 거예요. 최소의 길이. 괜찮니? 점점 단계를 밟아가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을 나하고 다 다룰 거예요. 자, 3번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A랑 B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PQ. 자, P는 Y축 위를 움직이는 애야. Q는 X축 위를 마구마구 움직이는 애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그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B하고 P, P하고 Q, Q하고 A라고 하는 얘 길이의 합의 최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한 놈은 Y축 위를 움직이고 있고 한 놈은 X축 위를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상태였을 때 얘네들이 지금 꺾은 선이라고 할게요. 이 꺾은 선들이 펼쳐져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점을 어떻게 대칭을 시킬까? 움직이는 점은 지금 모르는 점이니까 대칭이 안 되지. 고정되어 있는 점을 대칭을 시키는데 B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B-로요. 오케이? 그럼 얘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게 되고요. A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A-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얘는 X축 대칭이었으니까 Y의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B-하고 A-를 일직선으로 연결할게요. 그러면 X축, Y축에 건드리는 점들이 생기지. 자, 요 점이 P, 요 점이 Q면 돼요. 됐나? 그러면 자, B, P, P, Q, Q, A가 일직선 상태에 놓이게 되고 얘네들이 바로 최소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아, 얘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같으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랑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지금 Q, A가 될 거거든. 근데 얘랑 얘가 지금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지금 BP랑 PQ랑 QA 이렇게 더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B-에서부터 A-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세 개의 선분의 합의 최소 값을 구할 수 있어. 최소의 길이를. 되셨나요? 자, 최소는 뭐냐? 자, 루트. 자, 바로 갈게. B-가 마이너스 1,3이고 A-가 5,-5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66에 36. 거기에다가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네. 그럼 8이지. 88에 64.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최소의 길이가 몇이냐면 이거는 지금 루트 안에가 100인가요? 네, 100이네요. 그래서 최소의 길이는 10이야.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어떻게 대칭을 시키는지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도형이 등장을 했는데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 자, 등장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점 P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를 움직여. 팍팍팍팍팍팍 움직여. 그랬을 때 나는 AP, BP. 자, 선분 AP, BP의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해라. 최소가 되려면 얘네들이 한 방에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애를 대칭시키건 B라고 하는 애를 대칭시키건 상관없어. 아무나 대칭시키면 되는데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요렇게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딱 되는 요 점은 X좌표, Y좌표가 반대로 바뀌죠.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래서 여기가 4,6으로 바뀌어. 자, 대칭시켰지? 자, 요 놈하고 자, B하고를 일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한 점 건드린다고. 여기가 P가 되면 돼. 그래서 원래는 AP, 자, BP. 자, 요게 최단 거리야. 근데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A-P, PB. 자, 요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 그걸 그냥 A-에서 B까지 점과 점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막바로 그 일직선이 되는 그 아이의 길이를 구해 주면 돼. 그게 바로 이 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이야. 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자, 4,6에서 2,1까지의 점과 점사의 거리예요. 4에서 2 빼니까 2, 4. 자, 6에서 1 빼면 5. 5, 5, 25가 되니까 최소는 뭐니? 루트 29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종류별로 다 하고 있어요. 나하고. 자, 5번 들어갑니다. 또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너네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또 내신 대비는 되게 자세하고 상세하고 디테일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다 건드리고 있어요. 자, 5번을 보시면 X축, Y축 이렇게 돼 있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보셨어요? A라고 하는 점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P하고 Q는 P는 Y축을 움직이고 있고요. Q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위를 움직이고 있대.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대. APQ가 APQ 둘레의 최소야. APQ 둘레의 최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아니니? AP 플러스 PQ 플러스 자, 그 다음에 QA. 자, 이거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잖아요. 맞죠? 둘레의 길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주면 되냐? 고정되어 있는 점, 움직이는 점은 못 대칭시켜. 고정되어 있는 점 가지고 AP, PQ, Q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들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A라고 하는 아이를 한 번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6이 되는 거죠. 대칭을 시켜줘, Y축에 대해서. 그리고 A라고 하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켜줍니다. A 다시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가 X좌표, Y좌표가 반대로 바뀌니까 6,4가 돼. 그리고 나서 이 A 다시랑 A 다시 다시를 일직선으로 싹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Y축의 어떤 한 점 건드리게 되고 Y는 X라고 한 직선의 하나를 건드리게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연결하면 아, A, P, P, Q, Q, A 이런 삼각형이 됐을 때 얘가 그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선분의 길이들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를 이따 갖다 놓고 요 놈을 이따 갖다 놔서 우리는 A-에서 A-까지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버리면 돼. 맞지? 자, 둘레의 최소값은 뭐냐? 최소값은 A- 즉 마이너스 4,6이랑 6,4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최소값이 나오죠. 되셨어요? 자, 루트 마사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의 제곱 100, 6에서 4를 빼면 2의 제곱 4, 그래서 루트 104. 자, 최소값 루트 104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자, 뒤에 이어서 이제 도형이랑도 이런 어떤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활용이 되거든요. 자, 거기까지 우리 살펴볼까요? 자, 일곱 번째 볼게요. 자, 이런 어떤 최단 거리를 구하는 내용이 도형에도 당연히 접목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런 어떤 직사각형 형태가 나왔어, 얘들아. 근데 A라고 하는 점이 고정이 되어 있어. 응? A라고 하는 점은 여기 위치가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얘가 지금 세로가 30이고 가로가 40인 이런 어떤 직사각형에서 A의 위치는 여기 때 여기가 10 내려와서 자, B의 위치를 보니까 자, 여기에서 10 올라가게 이렇게 있는데 P하고 Q는 P는 윗변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자, Q는 아랫변을 왔다 갔다 움직인대요. 그래서 AP, PQ, QB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 PQ가 움직이니까 최소의 길이가 무엇이냐를 찾아보라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선생님 그래서 움직이는 점은 대칭을 시킬 수가 없어. 고정되어 있는 점들을 대칭시켜서 이 선분의 길이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애를 자 여기다 대칭시키면 되죠. 자, 10 올라가게. 괜찮니? B는 1로 대칭시켜요. B 다시. 자, 10 내려오게. 그리고 난 다음에 A 다시랑 B 다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윗변 건드리고 있죠. 자, 여기 P면 되고요. 자, 아랫변 건드리고 있죠. 여기가 Q면 돼요. 그래서 대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AP, PQ, QB.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의 길이에요. 자, AP, PQ, QB. 근데 그거를 얘랑 얘랑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나는 일직선으로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자,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도형이잖아. 여러분 좌표에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셔도 상관없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직각 삼각형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몇이냐면 자, 여기를 가만히 볼게. 여기가 10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여기가 30인데 10, 10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50이 돼요. 밑변은요. 보니까 밑변은 뭐 이동사항이 없어요. 이게 40이에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누가 되냐면 루트 50의 제곱. 그래서 5, 25, 2500. 자, 플러스 그 다음에 40의 제곱, 4, 4, 16.
1600.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루트 안에 들어오는 애가 누구냐면 4100이죠. 얘가 그래서 100은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뭐 10루트 41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최소의 길이가 바로 얘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또 이제 도형에다 한 번 더 적용을 시켜볼게. 자, 7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온 형태긴 한데 쌤이 좀 되게 어려운 예를 하나 들고 왔어요. 부채꼴이야. 부채꼴에 여기 있는 호에 S가 있어. 그리고 P하고 Q가 움직여. P는 이쪽 반지름에서 움직이고 있고 Q는 이쪽 반지름에서 움직이고 있어. 자, 그랬을 때 SP, 그 다음에 PQ, QS 3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가 되는 그 최소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분명히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일직선으로 이 3분의 길이 합이 일직선으로 펼쳐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최소의 길이가 돼. 그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려면 대칭이라고 하는 걸 시켜줘야 돼. S를 사실은 이게 평면 좌표면 이 직선에도 대칭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여기가 60도가 아니라 뭐 45도 각도 이런 45도로 벌어져 있다. 이거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45도로 벌어져 있는 직선은 X,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니까. 대칭하면 점이 딱 나오잖아요. 자, 얘는 도형이죠. 선생님 바로 가볼게요. 얘가 여기다가 S에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얘를 대칭을 시켜 이렇게 대칭시켜서 일로 가는 거야. 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S 다시가 올 건데 여기에 각이 동그라미면 여기 동그라미 각만큼 벌어져요. 그쵸? 정확하게 대칭돼서 대칭이라고 하는 건 데칼코마를 지나가서 탁 포개어 접혀지는 거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S 다시라고 하는 점으로 찍혀주면 돼요. 이 S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또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 세모라고 하는 각인데 세모라고 하는 각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채꼴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와서 S 다시 다시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 이제 세모만큼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S랑 S 다시 다시를 일직선으로 샥 만들어 보니까 반지름 쪽 여기에 부채꼴 여기에 여기 P라고 하는 점 지나가는 한 점이 생기고 여기도 Q가 돼. 보이지? 그러면 SP 그 다음에 PQ, QS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합을 일직선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자 일로 갈 거고요. 자, 요 놈이 요로 올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S-에서 S-까지의 길이로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가면 얘가 반지름이 지금 10인 부채꼴이잖아요. 그럼 여기 역시 이만큼 10이 돼요. 여기도 10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모습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 부분의 길이. 근데 여기 끼어져 있는 각이 60도거든. 60도가 동그라미랑 세모를 합친 게 60도예요. 동그라미 두 개랑 세모가 두 개가 되면 60의 두 배인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꺼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아유, 그림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이게 지금 S 다시고 이게 S 다시 다시야. 여기가 120도야 지금 얘들아. 여기가 10이야. 근데 나는 S에서 S 다시 다시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주면 되지? 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도 10이고. 그치? 반지름이니까. 그럼 꼭지각에서 밑면의 수선을 내리꽂으면 밑면을 2등분하는 성질이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60도가 돼요.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면 직각삼각형이 특수비. 1대 루트 3대 2예요. 2를 차지하는 부분이 10이야. 그 루트 3을 차지하는 부분은 5루트 3이겠지. 자, 근데 그게 두 개면 되는 거예요. 최소의 길이는 그래서 10루트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문제가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그림도 한번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과서에 얘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8번 갑니다. 이거는 또 원이 등장을 하면서 원이 있는데 얘가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래요. 근데 그 원 위를 p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p도 막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는. q는 x축 위를 움직이고 있어. a는 고정. 근데 뭘 물어봤냐면 pq 플러스 aq의 최소.
PQ 플러스 AQ의 최소. 자, 쌤이 움직이는 점은 대칭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멈춰져 있는 점을 대칭을 시킬 건데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갈까?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그럼 얘가 10,-2가 돼. 자, 그 다음에 PQ, QA인데 걔네들이 일직선이 되려면 이게 일직선이 되면 되거든. 근데 얘가 원위로 움직이는 점이야. P가. 원 위의 점에서의 어떤 최소, 최대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자, 원의 중심이 등장을 해야죠. 원의 중심에서 이 A 다시까지를 일직선으로 샥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원 위에 여기 있는 하나의 점을 건드리게 되고 자, X축에 여기 있는 하나의 점을 건드리게 돼.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되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되면 자, PQ, 그 다음에 QA.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하고 이제 얘의 길이 같으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P에서부터 A 다시까지의 길이로 구해줄 건데 이게 원 위의 점에서의 어떤 점까지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거기서 이 원에 뭘 빼주는 거야? 반지름을 빼주는 거잖아요. 맞니? 그래서 중심이 1,2야. 자, 여기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하면 루트 1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9의 제곱, 99, 81에다가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죠. 4, 4, 16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루트 몇이냐면 얘가 97이죠. 루트 97이야. 거기서 반지름이 뭘 빼주면 되냐면 2를 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97, 자, 마이너스 2. 이것이 바로 자, PQ, QA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최소 길이가 되는 거예요. 산수만 다시 한번 볼게요. 중심이 1,2니까 1,2하고 자, 얘하고의 점과 점사의 거리는 99, 81, 자, 4, 4, 4, 16. 자, 이렇게 더하니까 네, 얘가 97 되죠. 네, 맞습니다. 루트 97 마이너스 2가 자, 이 반지를 빼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에서부터 A 다시까지. 이해되셨죠? 그게 PQ, QA. 네, 이렇게 선분 두 개 더한 것을 자 이쪽으로 펼쳐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었고 최소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8번까지 정리하면 너네들 갖고 있는 교과서 9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플러스 기출이 되는 것까지 선생님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이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기말고사 대비해서 선생님이 캐스 영상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교과서도 바뀌고 이제 첫 중간고사 고등학교 올라와서 봤는데 시험 성적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기말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기말에 우리가 진짜 성적 한번 뒤집어보자. 선생님이 캐스트 영상을 촬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4탄까지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기말고사 이제 너네들이 당장 시험 가서 볼 건데 기말고사 떨지 말고 꼼꼼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잘 보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름방학 있잖아요. 덥지만 그 더위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정말 열심히 잘 보시고 그리고 또 만납시다. 아시겠죠? 기말고사 잘 보고 오세요.